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면 성공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되레 성공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져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야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로지 뭐 돈이라 생각하지만 인생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부, 높은 지위, 그리고 빛나는 명예를 거머쥐고 있어 외형적으로 모두가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과욕을 부리다 한순간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쩔어 정신분열증이나 분노조절장애 환자처럼 소리 지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성공의 척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형적인 척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은 무엇보다 심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거나 혹은 이미 많이 갖고 있어도 멘탈이 약하면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도 있고 늘 쫓기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이지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숨어 있다는 뜻은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숨어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나 성공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형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랄까, 나라에 비유하면 강대국이 아닌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처럼 강소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소국같이 내실 있는 성공가들을 달리는 분이라면 모두가 멀리하는 감정이자 나이 들어서까지 성공을 방해하는 그 다섯 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공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감정과는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나이 들어서까지 성공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감정 중 첫 번째, 무관심. 무관심은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 혹은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관심만큼이나 관계를 밍밍하게 하고 사람을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해서 욕망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배우자에게 무관심하면서 뜨거운 사랑은 받고 싶고 자식에게 무관심하면서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회사 일에 무관심하면서 쑥쑥 때맞춰 승진을 하고 싶고 돈 버는 공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부자는 되고 싶죠. 주식에 무관심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꿈을 꾸고 부동산에 무관심하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심리가 고약한 것은 뭐냐면 게으르면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 든다는 겁니다. 무관심은 머리가 텅 빈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열정을 말라 죽이죠. 그러니 뭐 하나 궁금해서 파고드는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관심만큼 해로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구나 성공하고픈 욕망을 지니고 사는데 어디 하나 필요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성공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감정 중 두 번째, 질투심. 성공가도를 무한 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인생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남들이 같이 성공해야 자신이 성공하는데 더 이롭고 또 나눠먹을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남들이 산 주식은 죄다 망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산 주식만 대박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노릇이죠. 주식시장 전체가 상승기류를 타고 뜨거워져야 다 함께 좋은 결과를 얻는 속에서 나도 이익을 함께 보는 것이지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처럼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내 것만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질투심이 지나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베베 꼬인 심리가 가득 차게 돼서 자기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들 일을 해코지 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됩니다.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길 건너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다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에 악영향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해서 맛도 더 좋게 내보려고 할 것이고 더 음식을 풍성하게 내주려고도 하겠죠. 그리고 새 음식점에 비해서 가격은 어떤지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질투심이 강한 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새 음식점을 음해하고 몰래 가서 홍보 플랜카드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뿌린 광고 전단지 마을 돌아다니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다 걷어와서 다 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과 같이 협력해서 시장을 키워가는 것이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을 좋아합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아는 것만 신주단지 모시듯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남들 모르는 특별하고 새로운 걸 알고 있느냐? 에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 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오래된 지식을 묵히고 묵히면서 살아가죠. 나이 들어서까지 성공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감정 중 세 번째, 두려움.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둘러싸여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불안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늘 좌불안석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더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직장을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지? 은퇴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걱정거리를 아주 달고 삽니다. 걱정거리를 안고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행동은 하지 않고 불안해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는 근심거리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해 결국 그 근심거리를 현실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성공해서 두려운 게 없는 게 아니고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어놨기 때문에 걱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시간에, 불안에 떨 시간에 지금 하는 일을 더 집중하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걱정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날 일을 안 일어나게 하고 안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실천과 행동뿐입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가 닥치든 자신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잘 헤쳐나갈 것이란 믿음과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성공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감정. 네 번째, 절망감. 절망감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더 성장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인생이 밑바닥을 쳤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활력이 돌고 콧노래가 나오면서 눈에는 빛이 나는 법이지만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희망이 없으니 하루가 지옥 같고 사는 의미도 잃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낱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망감은 사람을 주저앉히지만 희망은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거든요. 희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성공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감정 중 마지막 다섯 번째, 욕심. 에이,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작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혹은 후배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희망을 가지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림없는 것을 넘볼 때 욕심 부린다는 말을 하지만 가끔은 더 큰 꿈과 희망, 목표를 가지는 것과 혼동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 한 방을 노리는 의욕이 과하다 보면 투수가 어떤 구질의 공을 던졌는지도 가늠하지도 않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배트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공을 보질 않았으니 스윙을 하며 머리는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타자의 과욕은 관중들까지도 다 알아챌 수 있으니 큰 헛스윙을 한 타자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음에 한 점이라도 욕심이 들어차면 우리 몸 동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골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급해지고 상황 판단 능력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평상시라면 무난하게 해냈을 일도 더 잘하겠다는 욕심이 차는 순간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레 잘하고 싶으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다면 괜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그 초심을 간직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성공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성공의 척도는 돈보다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성공에는 등수도 없고 메달의 색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질투심과 막연한 두려움, 절망감에서 벗어나 욕심 없이 하나하나 뜻한 바를 이루고 나가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성공가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